MBC Everyone. 까칠려 탈출하기인데요. 오늘의 세 번째 클래스 주제. 각질 고민 까칠려 탈출하기. 이거 덕분에. 예뻐지고 싶은 여아들의 공간 뷰티 클래스. 세 번째 주제는 까칠려 탈출하기인데요. 이 각질은 고민이죠. 아, 네, 맞아요. 특히 네. 요즘 찬바람 불면서 진짜 각질 요즘 때처럼. 아시잖아요. 뱀살, 뱀살.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일어나는 거. 네, 입가에 이렇게 버짐처럼. 아, 무슨 버짐이에요? 눈이 아무리 섬유처럼 예뻐도. 엉망이 여기 난리가 나는 거야. 맞아. 말을 하기 싫어. 눈이 자꾸 글로 가는구나. 빨리 밥만 먹고 집에 가면 이렇게 영화 다 취소하죠. 아니 남자는 더 심하잖아요. 무슨 소리야. 남자는 화장을 안 하니까. 근데 그래도 갑자기 더 부드러지잖아요. 맞아. 네, 정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환절기 때 가장 심각한 게 각질인데 네네.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지 관리 비법들 Q&A 토크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 저는 네. 여드름이 있는 지성 피부인데 자꾸 각질이 생겨요. 그렇죠. 지성 피부인데 각질이 왜 생기는지. 저도 궁금했어요. 네, 궁금하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맞아요. 아마 걱정이 좀 되실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큰 의문이 드실 텐데 유수분 그쵸. 밸런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피부에는 유분도 필요하고 수분도 필요해요. 네. 유분은 충분하시지만 수분이 없으신 상태신 거예요. 그 기름. 네. 그렇죠. 그러니까 피부를 보호하고 있는 게 각질이거든요. 네. 근데 걔들이 수분이 부족해서 접착력이 부족한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이렇게 착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헐거워진 거지. 맞아, 그거는 맞아. 기름하고는 살짝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수분이 부족해. 피지가. 수분크림을 발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유분 적은. 그렇지, 그렇지. 유분 적은. 그렇지. 똑똑하다. 네. 지성 피부인 뮤즈님이 관리하기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네. 폼클렌징 같은 제형을 리퀴드나 젤 타입을 쓰시고요. 스팀 타올 계속해서 강조드리잖아요. 스팀 맞아, 타올 중요해요. 쓰시는 걸 조금 습관화하세요. 스팀 네. 타올을 꼭 사용한 후에 각질을 제거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환절기 때면 굉장히 건조한데 저는 각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친구들 자꾸 버짐이라고 막 놀려하니까 버짐 그거 아니에요? 그 검은 네. 그 각질과 버짐의 이제 차이가 네. 뭔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각질이실 거예요. 버짐은 환절기나 겨울철에 쉽게 그 건조를 생기는 질환의 하나예요. 그리고 피부 세포가 28일 주기로 새로 태어나서 떨어져 나가는 걸 반복하고 있어요. 피부 턴오버 주기라고 하는데요. 떨어져 나갈 때가 돼서 들고 일어나는 거. 죽은 네. 세포네요, 거의. 그렇죠.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도 데드셀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진짜. 네. 그래서 오늘 뷰티 클래스 세 번째 주제. 네. 각질 고민, 까칠려 탈출하기인데요. 그 비법이 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침에 나는 출근해야 되는데 각질 때문에 당황스러운 일이 있을 때 네. 아주 네. 간단한 방법으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오. 알려드리겠습니다. 환절기는 사실 건조하기 때문에 각질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더 많이 생긴 각질은 예쁘게 메이크업을 하는데 최대의 적인 거예요. 사실 각질 때문에 메이크업이 잘 안 돼서 고민이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메이크업하기 바로 직전에 할 수 있는 각질 제거 방법을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네. 궁금한데 네, 진짜? 기대가 됩니다. 이게 보면 뭐야? 종이에요? 종이? 이렇게 패드예요. 아니 화장품이 아니라 이게 지금 패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파스잖아요. 그 뭐 패드 붙이는 거잖아요. 뭐 얼굴에 붙이는 아무리 각질 누르려고 해도 파스로 누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하시네 정말. 보면 이 패드에 검은 면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올려놓는다는 기분에서 하나, 둘, 셋 하면서 가볍게 해서 하나, 둘, 가볍게 하나, 둘, 가볍게 진짜 그럼 이 검은색 분에 각질이 끼는 건가요? 그렇죠. 어머, 진짜 속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메이크업을 했을 때는 굉장히 커 보이지만 실제 그 각질은 굉장히 미세해요. 맞아요. 여기에 보일 정도면 그걸 안 씻은 거예요. 체안 안 하고 체안 이거는 떼. 이거 이제 뒤집어서 버리실 거예요? 다시 닦아. 다시 닦아. 아예 하얀색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기초의 첫 단계가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각질 제거와 동시에. 이거에 남은 면은 그냥 버리는 건 좀 아깝잖아요. 네. 그렇죠. 뭐 목이라든지 팔 뒤꿈치라든지 팔꿈치 난리 났지. 무릎도 하세요. 무릎. 네. 맞아요. 무릎은 좀 해야 돼. 역시 알뜰하시네. 우리 강희 씨. 뭘 좀 안다니까. 너무 섹시하더라고요. 우리 한번 해봐봐. 해봐봐. 보여줘.
무릎 슬기충. 그러니까. 어, 근데 아까는 좀 퍼석퍼석한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벌써 이렇게 닦아내기만 했는데도 얼굴이 좀 촉촉해진 것 같아요. 촉촉한 느낌이 나요. 그 거친 미세한 면들이 살짝 닦이면서 이렇게 옆에서 보면 매끈매끈해졌어요. 그러네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앰플을 이제 바를 건데. 그러면은 원장님 방금 쓴 패드와 네. 그 앰플이 진짜 아침 케어의 아침 케어의 끝인 거예요? 그쵸. 원장님 아침에 간단하게 피부 미인이 될 수 있는 굿모닝 케어를 알려주셨는데요. 네. 혹시 저녁에도 네. 간단한 방법으로 피부 미인이 될 수 있는 굿나잇 케어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리고 아, 사실 네. 굿나잇 케어가 잘 돼야 굿모닝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굿나잇을 안 해놓고 굿모닝을 바라는 건 사실 욕심이죠. 맞아요, 욕심인 거죠. 네. 밤에는 가장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게 팩이잖아요. 네. 네. 스타분들도 정말 많이 사용하시는 고소영 씨, 민효리 씨, 박수진 씨. 예. 그리고 특히 왜 황정욱 씨 같은 경우는 기사에도 많이 났잖아요. 저렴한 팩을 가득 넣어도 매일매일 쓰시는 거. 담비 씨도. 냉장고에 아주 팩이. 아, 근데 그 팩이 효과가 있어요, 확실히. 그럼요. 담비 씨 자기 자꾸 태우, 저기 타고 났다고 그러더니 말하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그냥 거짓말했지. 아니, 오늘 나왔어. 비결이 나왔어. 예. 팩. 그럼 이렇게 해서 10분, 15분 정도? 그렇죠. 10에서 15분. 근데 들어가자마자 씻고 바로 팩을 하세요. 그러면 사실 충분히 흡수도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르는 기초도 어느 정도 흡수가 된 다음에 잠자리에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죠. 근데 더 좋은 방법은 반신욕을 한 다음에 네. 좀 이렇게 열린 상태에서 알고 보니 가장 베스트. 알고 보니 담비 씨 반신욕을 팩만 한다고 했잖아요. 반신욕을 사람이었어. 이렇게 해서 팩을 네. 하시고요. 어머 뛴다 이제. 아우 기대돼. 때내도 지금 완전 박보리는 우리도 화장을 지우고 같이 한번 해보는 걸로 해봐요. 방희 씨 한번. 저 맨날 답답해요 지금. 맨날 저기를 시원해 보이는데 나만 답답하니까. 한번 더죠? 아, 안 돼요. 이 위에 이제 젤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굿나잇 케어가 완성이 될 거거든요. 굿나잇 케어에는 조금 많다 싶게 발라서 이렇게 흥건하게 조금 맞아요, 해주시고요. 맞아요. 자연스럽게 흡수되게 두는 것도 좋아요. 한 이 정도 바르고 나면 아침에도 뽀송뽀송하게 돼 있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바르거든요. 광의 도시네요. 정말. 네. 진짜 광. 그러게. 아니 아까 그 까칠하시던 분은 어디 가시고. 속이 더 시원하죠. 마음까지 이해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온화해지셨어. 예. 미소 자연스러운 미소 되찾으셨어요. 아유 위준이 이렇게까지 발라봤는데 어떠세요? 소감까지 수척해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나 그거 좋아. 그럼 오늘 유튜브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빠르게 각질 제거하는 방법 배웠으니까 아침이라서 막 각질 띄고 그러지 마세요. 네. 네, 건조한 환절기에 바쁜 생활 속에서 아주 간편하게 초간단 피부미인이 될 수 있는 각질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모두들 어떠셨나요? 각질을 없애려면 오일로만 이렇게 계속 진정만 시키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진짜 유수분 밸런스가 진짜 중요하구나 배웠어요. 진짜 오늘 밤부터 정말 굿나잇 케어로 각질을 잠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실천하셔서 정말 매끄럽고 촉촉하게 빛나는 피부미인으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오늘 뷰티 클래스에 참여해주신 뮤즈분들께는 올가을 탱글탱글 촉촉한 피부를 만들어준 아이템과 몽미인이 만들어드리는 아이템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 다섯 개야.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